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세 번째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사용자와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면은 각각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UI 표준에 대한 것이 별도로 전자정부 어쩌고저쩌고저쩌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UI를 설계하게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사용자 환경이 조금 다르죠? 거의 비슷해지긴 했지만 좀 차이가 나잖아요. 또 스마트폰도 갤럭시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뭐 화웨이나 이런 것하고 같은 안드로이드라도 조금 차이가 나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고,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간단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UI 환경 분석이에요. 자, 우선은 UI 표준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첫 화면과 내부에 있는 화면이 너무 달라지면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 환경을 분석해줘야 돼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환경을 숙지를 하고 여기에서의 단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고객님들한테 직접 물어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자 경향 분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파악해줘야 돼요. 어느 단일 한 그룹에 대한 것만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문서를 담당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본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양한 그룹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또 인터뷰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사용자의 행동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우리 회사에는 전체적으로 20대가 많다 또는 50대가 많다 그랬을 때 아이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거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주고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보안 문제를 고려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한다. 자, 기능 및 설계 분석이에요. 기능 조작성 분석을 해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조작에 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스크롤바가 필요한지 또는 마우스 조작 시 동선을 확인을 하고 또는 그냥 터치 스크린 방식인지도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기능의 조작성을 분석을 하고요. 만약에 오류 방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다른 게 같이 눌려버리는 걸 우리가 UI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꼭 필요한 기능인데 너무 작게 구현됐다든지 또 최소한의 동작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형태인지도 봐야 돼요. 동선이 좀 짧아져야 되겠죠? UI 정보 전달력. 그러니까 이 아이콘을 보면 얘가 브라우저인지 게임인지 알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자, UI 요구사항 요소에는 데이터 요구, 기능 요구, 제품 서비스 품질, 제약사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요구는 사용자의 요구 모델과 개체들의 핵심 특성에 기반해서 데이터 객체를 정리하고, 기능 요구에서는 동사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제품 서비스 품질 쪽에서는 감성 품질, 데이터 기능 요구에 제품 품질, 서비스 품질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UI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화면 구성이 예쁜 게 좋잖아. 여러분, 왜 아이폰 쓰세요? 왜 갤럭시 쓰세요? 자기한테 받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 그지? 자기 감성에 느껴질 수도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정황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개발하는 서비스의 초기 모양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죠. 사용자 관점에서 작성을 해줘야 되겠고, 요구사항 정의서가 가장 기초적인 시나리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높은 수준과 낙관적인 상황에서 이상적인 시스템 동작에 초점을 둔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봐주십시오. 자, 정황 시나리오. 우선 보면, 첫 번째 보면, 사원은 출근해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오늘 업무를 확인해요. 이게 정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그인하면 맨 윗판화면에 오늘의 업무가 표시가 되면 너무 좋겠죠. 일정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달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면 되겠죠. 아, 그럼 정황 시나리오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 또 사용자 중심이에요. UI는 무조건 사용자 중심입니다. 또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겠고 피드백 수집, 또 상세한 기술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간단히만 봐주십시오. 예외 상황을 고려하고 단계적인 설명도 필요하게 된다. 예외 사항을 고려하고 단계적 설명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개념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다음 섹션에 가서 우리가 UI 표준과 지침, 또 UI 설계 이쪽에 가서 또좀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